이번 128강 경기 이곳 고향 킨텍스의 PBA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김진태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됩니다. 김진태 돌리기가 조금 짧게 진행이 되는 듯한데 힘이 있을까요? 아, 힘도 모자랐습니다. 이게 절대로 초구가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네. 앞돌리기를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김진태 선수가 생각한 두께보단 조금 더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내공의 힘을 많이 뺏겼죠. 그렇습니다. 김진태의 첫 번째 공격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불편한 자세로 강동궁. 지금은 키스가 살짝 난 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선수 모두 공타로 물러납니다. 스코어는 0대0. 낮은 당점으로 생각보다 좀 끌림이 많이 일어나면서 밑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진태의 공격. 이것도 정확한 코너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코너 돌아서 들어갑니다. 좋아요. 두 번째 세트 먼저 득점을 올리는 김진태. 얇은 두께 치면서 천천히 쳐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각도가 조금씩 짧아지면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민한 앞돌리기. 김진태의 공격. 이거는 오차가 조금 크게 났네요. 네. 단타에 머물렀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이제 강동궁의 공격. 강동궁 리버스. 좋습니다. 멋진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멋진 공격 하나 나왔네요. 네. 여기서 반대전을 주면서 내공이 휘어짐 현상으로 장에서 단을 맞고 일자로 내려오는 형태. 아주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진짜 무슨 예술구처럼 들어갔습니다. 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강동 선수가. 강동궁의 멋진 공격. 뱅크샷 시도. 네, 들어갑니다. 이것도 적중합니다. 와, 지금 멋진 공격을 한 차례 성공시키면서 기세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브릿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라인을 맞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단숨에 3대1. 몰아치고 있는 강동궁. 키스가 나왔네요. 지금은 일목적구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던 게 지금 같은 키스가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멋진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이제 김진태 선수의 공격.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일목축구를 두껍게 쳐내면서 네. 뒤돌리기 편안하게 득점 만들어냈고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조금 운이 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아하. 배치들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은 배치들로 공 한 바퀴만 더 굴르면 편할 걸 한 바퀴 더 굴러서 좀 불편한 배치가 쓰고 그렇습니다. 연속되네요. 지금도 상당히 짧게 붙어 있었는데 이번 배치는 좀 까다로웠죠. 그렇죠. 김진태의 아쉬운 공격. 스코어는 3대2. 이제 다시 한번 턴은 강동궁에게 왔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은 원뱅크 넣어치기를 한번 더 바라봤고요. 앞돌리기도 한번 바라보고. 원뱅크 넣어치기는 난이도가 좀 높죠. 네. 굉장히 얇게 걸려야 되는 상황이라
뒤돌리기 직접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강동궁. 그렇죠. 힘으로 뒤돌리기 직접. 밀어 갑니다. 장에 맞고. 아, 저 사이로 빠지네요. V자를 그리면서 빠졌습니다. 밀림은 잘 억제시켰습니다. 네. 낮은 당점과 강한 임팩트로 밀림은 억제를 잘했는데, 아, 또 참 각도가 저 사이로 나오네요. 참 강동궁 선수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쉽죠. 스코어는 여전히 3-2. 김진태 이번에도 불편한 자세. 횡단샷 한 번 더. 각도가 오, 아, 벗어납니다. 어, 이게 내려가네요. 네. 참 말씀하신 대로 운이 따르지 않는 김진태 선수입니다. 물론 1목적구와 2목적구와의 간격이 좀 컸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내려는 갈 수 있었지만 3쿠션 맞고 나서는 거의 잘 안 내려가겠다 싶었는데 그렇죠. 아, 이게 조금 내려가면서 이것도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3-2. 강동궁 선수는 뱅크샷 시도. 뱅크샷. 어, 이거 이거는 차이가 조금 컸네요. 그렇습니다. 뒤쪽 공간으로 바라본 퍼쿠션 형태의 뱅크샷이었는데 네. 너무 길게 나왔어요. 두 선수 모두 지금까지는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의 공격 조금 짧아 보이죠? 네. 이번에도 공타. 두 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납니다. 김진태. 이제 강동궁의 공격. 1세트 마지막에 집중력을 보여줬던 강동궁. 옆돌리기를 끌어서 갑니다. 끌어놨고요. 옆돌리기. 회전력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각도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배치였어요. 네.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면서 끌어야 했던 배치였고 일목적구는 또 키스가 이렇게 두께를 너무 두껍게 쓰면 키스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목적구에 대한 두께도 뭐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을 잘 풀어내고 난 다음 공이 좋지 않아요. 까다로운 배치. 네, 이미 시도는 됐고 그렇습니다. 횡단의 형태를 시도했는데 아 너무 어려운 공이 있으면서 또 다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단 회전력과 반대 회전이 너무 많이 작용이 되면서 네.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4-2. 이제 김진태. 김진태 회전력. 단장 네. 들어갑니다. 한 점 따라가는 김진태. 얇은 두께 치되 회전력으로 각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태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뭐 하이런 5점 이상의 득점을 한번 올려준다면 네. 충분히 또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는 김진태. 3쿠션 직접. 직접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4-4. 교차되는 키스 타이밍은 아주 잘 잡아냈고요. 득점까지 성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타로 연결한다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김진태? 어, 네 됐네요. 들어갑니다. 너무 얇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죠. 회전력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렇죠. 얇게 맞되 회전이 정말 많으면서 3쿠션 각도 또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김진태가 멋진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단숨에 역전, 스코어는 5-4. 김진태? 너무 약하게 쳤는데 지금은 중간에 멈추겠죠. 이제 뭐 약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김진태 선수가 원했던 두께가 아니었을 수 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를 맞았더라면 속도감은 충분히 더 살았겠죠. 네. 아쉬웠던 공격. 이제 강동구. 각도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5-5. 일적구를 두껍게 빼면서 치면서 파란볼의 뒤쪽 공간으로 키스는 아주 잘 제거시켰고요. 그렇습니다. 득점 또한 무리 없이 성공시켰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한 점 뽑아내면 쫓아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동구 연속 득점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어허, 네, 들어갑니다. 멋진 공격이 또 한 번 나왔네요. 지금 멋진 공격들을 연달아서 성공시키고 있는 강동구 선수인데요. 하단 당점을 주면서 휘어짐 현상을 이용해서 투 쿠션 이후에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 여기서 역회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졌겠죠. 멋진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불편한 자세. 뱅크샷 시도합니다. 강동구. 뱅크샷. 뱉어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키스가 났습니다. 스코어는 6-5. 강동궁 선수가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김진대의 턴. 공 3개가 모두 모여있습니다. 뱅크샷의 각도를 체크한 것 같고요. 김진태 뱅크샷. 그대로 지나갑니다.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길게 빠지면서 네. 충분히 3뱅크샷을 시도할 수 있었던 각도였고요. 그렇죠. 아쉽게 또 지나가게 됐네요. 아쉬워하는 김진태. 이제 강동구 불편한 자세. 장 각도 빠지네요. 이것도 밑에 공간으로 새네요. 참 저렇게 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 사이로 빠질까요? 살짝 팩트 폭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빠지는 게 더 어렵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쉬워하는 강동구. 스코어는 여전히 6-5. 그대로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방금 김진태 선수의 옆돌리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네. 일적구 키스 안 나게끔 하는 두께 설정했어야 됐고 끌림의 양도 조절했어야 됐는데 아주 정확하게 일적구 컨트롤도 완벽했고 끌림의 양도 완벽했기 때문에 득점까지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태. 이거 너무 아쉬워서 김진태 선수도 치자마자 네. 테이블에 고개를 숙여버렸는데 사실 찬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분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쉬웠던 공격. 경기는 다시 원점. 스코어는 6-6. 강동궁 뱅크샷 시도. 걸어치기 걸렸고요. 회전력이 그대로 옆을 지나갑니다. 맞지 않네요.
와, 정말 아쉬운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강동궁 선수. 일단 오늘은 뱅크샷이 말을 잘안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어려움이 있는 뭐 상황들도 있죠. 네. 일단 늦은 시간 경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진태. 아, 얇은 두께 잘 쳐냈고 코너 돌아서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스코어는 7대6. 예민하게 얇은 두께 쳐내고 네. 많은 양의 회전도 전달을 잘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김진태 선수도 충분히 이번 2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크게 한 바퀴를 돌리면서 이제 마지막 코너. 짧아짐이 올라가나요? 네, 좋습니다. 갔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진태. 크게 한 바퀴를 돌리는 비껴치기 대회전인데 네. 뒤쪽 공간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했고 그에 맞는 회전량, 두께, 임팩트 너무나 좋았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8대6. 조금 예민하게 접근되죠. 아, 일적구가 일단 키스를 냈는데 키스는 있었는데 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아, 경기 초반 따르지 않던 운이 이번에는 따라줬습니다. 예민하게 빗각에서 일목적구에 맞지 않게끔 시도한 건데 네. 일목적구에 맞았는데 득점도 됐습니다. 아, 지금 오히려 좋게 들어갔습니다. 오, 스코어는 지금은 9대6. 이게 참 템포가 빠른 선수들은 네. 이런 또 제약이 있습니다. 리플레이가 끝나기 전에 이미 쳐버리니까 그렇죠. 아, 지금은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장쿠션이 아닌 단쿠션이 먼저 맞게 되면서 네. 아, 이것도 참 아쉽습니다. 스코어는 9대6. 이젠 따라가는 입장, 강동궁. 더블 쿠션으로 각도 네, 좋습니다. 나왔습니다. 착하게 장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 네. 성공됐고요.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9대7. 어우, 익스텐션을 장착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불편한 자세. 오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에 맞고 각도를 볼까요? 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굉장히 또 불편한 요소들이 많았는데, 네. 회전 조절과 임팩트 타이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네요. 아, 지금 김진태 선수가 달아나니까 곧바로 또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9대8. 경기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강동궁. 단장. 그리고 네, 득점. 좋습니다. 스코어는 9대9. 이게 당구 경기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 경기 내용이 좀참 알콩달콩하네요. 네. 두 선수는 알콩달콩하지만 피가 말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툼하게 일목적구 돌려놨고 방향 좋습니다. 단에 맞고 각도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넉점을 득점하면서 오늘 경기 하이런입니다. 몰아치고 있는 강동궁. 스코어는 10대9. 강동궁 부드럽게 아, 아 키스가 이게 나왔습니다.
어깨 설정이 조금 잘못됐어요. 네. 또다시 1점만 앞서가면서 역전은 했지만 굉장히 멀리 가진 않는다. 네. 다시 한번 한 점 차. 김진태의 공격. 이번에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얇게. 정말 예민한 두께. 조금 짧아 보이죠? 아, 지금은 까다로운 배치였습니다. 그렇죠. 두께를 조금 더 쓰기도 불편하고. 네. 얇게는 쳐야 되는데 회전을 더 주기도 두께를 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회전을 최대한으로 조금 줄인 상태에서 두께 설정을 했는데 아, 굉장히 또 난해한 배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회는 다시 강동궁 선수에게 왔습니다.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겨냥을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바운딩성 공격인 것 같은데요. 강동궁 쿠션을 타고 들어갑니다. 둘, 셋. 아,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멋진 공격을 성공합니다. 강동궁. 거리가 또 불편했는데도 정확하게 네. 정면 두께를 잘 밀어서 맞춰냈고요. 또 너무 많은 회전도 주지 않고 한 뭐 대략 회전의 양으로 따지면 원투 팁 정도의 양으로만 사용을 한 멋진 또 바운딩 공격 성공됐고요. 오늘 점수가 많이 나진 않고 있지만 멋진 공격들은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또 화려한 플레이가 한 번씩 나오네요. 네. 예민하게 공략했습니다. 좋아요. 득점 네.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2대9. 얇은 두께 치면서 빗겨치기 짧게 시도했습니다. 참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강동궁 선수가 마지막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12대9가 됐습니다. 강동궁 크게 3쿠션 직접 시도했는데 와, 이게 마지막에 각도가 틀어지네요. 퍼쿠션의 형태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네. 일부러 분리각을 키워서 좀 크게 3쿠션 직접 만드는 형태로 와. 시도했는데 이만큼 와. 빠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2대9. 이제 김진태 선수로서는 정말로 따라가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김진태 뱅크샷 그대로 적중입니다. 들어갑니다. 또 마지막까지 또 계속해서 네. 접전에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2대11. 스르뱅크샷도 각도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이번 세트를 가져가겠다는 또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태 선수로서는 이번 세트 내주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꼭 가져와야만 하는 두 번째 세트. 김진태 공격했습니다. 포쿠션으로 단에 맞고 조금 길어요. 아쉬웠던 공격. 스코어는 12대11. 밀림이 조금 많으면서 길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장면들이 김진태 선수 스스로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칠 수 있고 충분히 쳐야 하는 배치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본인만큼 아쉬운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동궁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 석점이 필요합니다. 뱅크샷? 넣어치기. 와, 지금 굉장합니다. 네,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지금 넣어치기는 사실 난이도가 높았죠. 와. 코너까지 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거 만들어냅니다. 정말 강동궁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그런 샷이었습니다. 단숨에 세트 포인트.
14대 11. 강동구. 얇은 두께로 긴 방향으로 단 맞고 네,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아, 이렇게 또 2세트의 주인공도 강동구 선수가 됐습니다. 와,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두 선수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다가 역시나 강동구 선수 막판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세트도 가져왔습니다. 1세트와 좀 비슷한 전개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어쨌든 뭐 에버리지상 이렇게 좀 화려한 경기력이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세트에 두 선수 중 한 선수는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도 강동궁 선수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